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먼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벌하게 생겼죠. 그렇죠. 지금 뭐 탱크가 안 돼 있죠. 패티존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작이 되는 이펙터 프리 드라이브 스튜디오 V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 드라이브 스튜디오 페달은 오리지널 프리 드라이브의 스튜디오 기능을 확장시킨 페달로 하이엔드 레코딩 스튜디오 장비와 기타 페달의 경계를 무너뜨린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레코딩 세션에 가장 유용하고 확장성을 가진 톤 메이킹 툴로 사용이 가능한 프리 드라이브 스튜디오는 두 개의 스튜디오 레벨에 독립된 OP앰프로 구동되며 오리지널 프리 드라이브와 리프트 페달이 제공하는 기능 위에 설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게인과 확장된 필터 레인지, 더 높은 헤드룸, 9V, 18V 스탠다드 페달 파워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레일 전원 디자인과 함께 더욱 향상되고 견고한 구조 등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회로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처음에 이 페달을 리뷰하기 전에 밑에서 은총 씨랑 갖고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이게 불미율이 있어요. 이펙터 체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프리가 아니라 뭐 부스트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라든지 위치를 자기가 선정을 해서 어느 위치에 놓고 싶으면 어느 위치에 놓고 그러잖아요. 얘는 무조건 제일 앞단에 그렇대요. 나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일반적인 생거를 봤을 때는 밟으면 막 힘있게 날아갈 것 같고 그냥 앰프 게인 사운드 막 나와서 드라이브로 그냥 오지게 그냥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100%, 99% 그냥 프리로 쓰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리 드라이브 스튜디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악기를 위한 언밸런스 TRS 커넥션을 통한 풀 밸런스 인하우스 탑재에 스튜디오에서 스위스 나이프, 맥가이버 칼처럼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프리 드라이브의 인풋은 악기를 위한 기본적인 언밸런스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패치베이, 레코딩 콘솔, 심지어 마이크에서 오는 어떠한 밸런스 시그널을 위한 라인 레벨 인풋을 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악기와 페달 등 언밸런스 커넥션이 영역과 레코딩 장비의 밸런스 커넥션 사이를 자유롭게 왕복하며 둘 사이를 이어준다. 그러니까 목적이 조금 일반적인 스테이지형 그렇습니다. 페달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패티존 일렉트로닉스는 진정한 스튜디오 장비를 초점으로 이 페달을 개발하였고요. 탑쉘프 990 스타일의 디스크리트 OP앰프를 사용하였으며 그 유명한 조나디 990 칩을 채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 프리 드라이브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운드를 가장 디테일하고 투명하게 재현을 한다라고 하네요. 프리 드라이브 스튜디오는 대부분 스튜디오 렉 장비의 헤드룸과 필적하며 진정한 스튜디오 레벨의 놀라운 헤드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다이렉트 아웃풋과 튜너 아웃풋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브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안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서 저 같은 스타일은 이렇게 원고를 아예 들고 공연을 다녀야 될 판이에요. 아웃풋 볼륨, 아웃풋 볼륨을 조절합니다. 여기 가운데가 드라이브 믹스 노브예요.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네. 인풋 볼륨을 조절하며 프리앰프 게인 구조를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토글이 달려있는데요. 하모닉 드라이브 토글. 위에다가 위치를 시키면 클립 모드, 아래로 하면 드라이브 모드를 작동을 시킵니다. 가운데 보시면 부스트 게인 노브. 1dB부터 11dB까지 부스트량을 조절을 하고요. 이쪽에 부스트 페달과만 연동이 되는 노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리에이블 G, Z 토글이 있습니다. 미묘한 톤 쉐이핑을 가능하게 하는 토글로서 프리앰프의 인풋 임피던스를 조절을 한다. 위에다가 위치하면 페달 표준이 1MΩ으로 설정이 되고요. 아래쪽에 위치하면 절반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표준으로 세팅을 적으면 지금 보시면 로컷 노브와 하이컷 노브가 있습니다. 이쪽에 로컷, 이쪽이 하이컷이고요. 이쪽이 부스트 온오프 스위치고 이쪽이 프리앰프 온오프. 프리앰프 스테이지를 온오프 하고요. 부스트 기능을 온오프 하는 페달입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 헤드룸 을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나는
이게 내 메인 톤이야, 클린 톤이야. 아예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가운데 드라이브 믹스 노브를 드라이브 쪽으로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 다시 믹스 노브를 가운데로 돌리고요. 부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 네. 여기. 네. 이 헤드룸 무엇? 지금 저희가 이 블렌드 노브를 아예 드라이 시그널 쪽으로 돌려서 클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이 소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트윈 리버브에서 나는 소리인데 저희가 그쵸? 아까 그거를 믹스를 좀 해서 여기서 한번 극단적으로 다 가볼게요. 네. 나는
이거 블렌드 굳이 안 했을 것 같은데 나는 거의 일로 다 제껴놨을 것 같은데 맞죠? 진짜 와 이게 기타의 소리가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하모닉 드라이브 톡을 이용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세팅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블렌드 노브를 끝까지 돌렸고요. 게인 부스트, 부스트 게인을 좀 높인 상태에서 이게 제가 지금 해보니까 네. 이게 드라이브 페달 뭐 그 용도가 아니고 그 용도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걸로 리뷰를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나갈 게 어디다지 모르겠는데 와 이게 참 소리가 뭐 저 혼자 뭐 쇼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계속 클린톤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음압감이라든가 그쵸? 이게 기타가 되게 좁았던 게 진짜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 이게 좀 아쉽네요. 이거는 진짜 쳐보셔야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랭크업 정도 느낌이고 근데 사실 이 소리를 쓰지는 않을 것 그쵸. 같고요. 냉정하게 네. 말씀드려서 아마 뭐 이 정도로 그쵸. 이것도 약간 피가 뜨네요. 내가 부드러운 플레이를 살살 치는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음압감이나 헤드룸은 그만큼 필요해요. 그럼 이 정도 당겨서 살살 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부스트를 꺼버리면요 네. 확 줄여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이제 부스트가 켜지면요 되게 잘 들리거든요. 저는 되게 지금 살살 줬는데 이게 아 이제 알겠네. 사실 저희가 밑에서 네. 이씨 뭐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했는데 여기 올라와서 만져보니까 이 친구의 정체성을 좀 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연주자들의 페달보드 위에 올라가 있는 용도가 아니라 되려 스튜디오에서 엔지니어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이 페달은 목적성을 가지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관만 봤을 때는 정말 강력하고 시원시원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해줄 것이다. 이름 자체가 프리 드라이브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성향 자체가 이 스테이지에서도 물론 잘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스튜디오와 스테이지를 오가는 연주자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밟으면 왠지 마샬 사운드가 날 것 같아. 전혀 그런 스타일의 이펙트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도움 말씀 조금 드리면 그 이미 형님께서 설명을 다 네. 해주셨지만 제가 만약에 이걸 쓴다면요 어떻게 쓸 거냐면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앞에다가 바로 둘 겁니다. 바로 연결해 놓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들어가는 채널 자체를 네. 아예 그냥 얘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무조건 얘를 거치게 네. 쓰는 거죠. 아니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전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캠퍼를 쓴다면 이제 캠퍼 인풋 전에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캠퍼에서 나가 스테레오 나가면 되니까요. 네. 이제 뭐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내가 레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소리 자체를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써봐야지 저렇게 써봐야지 이 느낌보다 나는 이 소리를 써서 뭘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실제로 헤드룸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매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꼭 한번 자기 기타랑 연결해서 연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은총씨 먼저 이 프리드라이브 스튜디오 V2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네, 한 줌 해드리겠습니다. 드래곤볼의 마지막 칠성구 이렇게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 칠성구를 다 모아야지 용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사운드 메이킹을 하면서 찾지 못했던 마지막 한 조각이 여기 있었네요. 정말 좋은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히려 리뷰를 하면서 좀 더 생각이 더 많이 바뀌었고요. 훨씬 더 이게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리뷰했지만 이게 분명히 다가 아닐 거라는 걸 더 지금 느껴져서 훨씬 더 지금 기대가 되는 페달이고 앞으로 제가 좀 더 사용을 좀 더 해보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또 다른 특집으로 한번 만날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운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펙트 체인 순서도 그렇지만은 이 친구를 뭐랄까 자신의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 기타를 무대에서 연주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연주할 때 무조건 이 친구는 1번으로 그래서 저는 당신의 사운드의 시작이다 라고 한 줄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8 네.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네, 저는 아주 굉장히 사운드에 감동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저 같은 기타리스트보다 은총 씨 같은 기타리스트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페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스튜디오를 오갈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저는 무대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와 스테이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때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시스트 분들 꼭 와서 연결해 주세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베타면서도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패티존 일렉트로닉스의 프리 드라이브 스튜디오 V2를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나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